오늘 정말 귀하신 강사님을 모셨어요.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은 아마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아직도 하시는 분이 명동에도 많다. 이제는 좀 똑똑한 농업, 스마트 농업을 할 때가 됐다. 과학적인 영농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강사님으로 오신 그 박진년 박사님께서는 농촌진흥청에서 토양 업무를. 일단 보면 과원 토양 관련 딱 하실 것은 뭐 여러분들 포장이 있게 되면 물 관리하고 표토 관리하고 시비 관리 뭐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물관리, 표토관리, 시비관리가 안 좋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토양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목적이 뭐냐면 비용을 적게 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상품 과실을 만들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물관리, 시비관리, 표토관리가 다 같이 함께 엮입니다. 서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수원을 관리하실 때 물관리, 표토관리, 시비관리를 하시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팔아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과가 됐던, 복숭아가 됐던, 포도가 됐던 팔아먹는 게 여러분들은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팔아먹는 거예요? 단물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파는 거 다 쥐어짜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물이잖아요. 80% 이상이 다 물입니다. 당도가 아무리 높아봤자 뭐요? 20도 안 넘어가니까 다 80% 이상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수원 농사를 쓰실 때 물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옛날부터 물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 농사라고 했어요. 그 하느님 농사에 간섭받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시설로 들어갑니다. 이 비닐을 딱 치는 거예요. 포도 같은 경우에 이제 비닐을 치는데 시설로 딱 비닐을 치면 노지를 농사를 짓다가 똑같은 작물을 키울 때 비닐을 치면 무슨 생각을 하고 비닐을 칩니까? 편을 하고? 농사 잘 깨려고? 그냥 한마디로 하느님 빠세요. 물과 온도를 내가 조정할 테니까 하느님은 구경하세요. 그러니까 시설 재배로 들어가면 관리를 잘 못하면 연작자행이가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느님 뛰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도지에서는 연작적인 문제가 안 생겨요. 왜요? 여러분이 농사 짓다가 뭐요? 가을에 끝나고 나면 다음에 봄까지 다 원상복구를 다 시켜줍니다. 새치를 해보라 이거지 봄에. 근데 시절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포도에서 비가림도 문제가 많아요. 비가림은 요만큼 씌우겠지만 그게 옛날에는 괜찮으세요. 왜냐 비닐이 안 좋을 때는 씌우고 나서 1년만에 다 찢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4월달 요때 쉬어서 다시 봅니까?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기술들이 좋아서 비닐 한번 씌우면 3년에서 5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뭐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느님 빠졌는데 하느님 빠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관리, 시비관리, 표토관리를 좀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쭉 하고 가급적이면 질문을 많이 받으면 쓰겠다 해서 최대한 빨리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작물하고 토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16가지 약물이 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봅니까? 질소, 인산, 칼이, 칼슘 뭐 이런 거 쭉 많죠. 근데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지금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포도가 됐던 사과가 됐던 복숭아가 됐던 어떤 양분이 제일 많이 흡수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원소가 제일 많이 흡수된다고 생각해요? 위에 지금 다량 원소, 중량 원소, 미량 원소가 있는데 어떤 원소가 제일 많이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지금 뭘 많이 먹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주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자 CHO가 95%입니다.
PHO가 95%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들 뭡니까? 다 붙은 게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은 5%도 안 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질소 해봤자 한 2%밖에 안 되고, 인산 칼슘 해봤자 1%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물이에요. 물이 뭡니까? H2O예요. H하고 O가 다 들어가요. 그것도 물에 양분 녹아서 들어가고, 물에 당 생겨서 여러분이 팔아먹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물이 제일 만만하고 쉽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작년 농사가 여러분들이 보니까 과수 농사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병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작년에? 벌써 작년이니까,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작년에 4월달에 비가 없었어요, 5월달. 맞죠? 4월 말부터 5월까지 비가 거의 없었고, 6월 초에 딱 비가 오다 보니까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봄에 개화기 때 비가 안 오니까 수분 수정이 잘 잘 돼갖고, 감이, 친구들한테 감 보내면 짜증내. 집안에 있는 감 따먹으라고도 안 따가. 왜요? 감은 거의 뭡니까? 방치 수준을 관리하는데, 날씨가 맞아버리니까 뭐예요? 있는 감이 다 엄청나게 열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병이 적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키우는 사과라든가 복숭아 이런 것들은 과실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생산량은 많았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지농사는 하는 농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크게 보시면 많이 오는 게 300평에 5에서 한 15kg 정도 흡수되는 게 질소, 인산, 칼리, 칼슘까지가 그 다음에 미량 원소는 뭐냐면 안에 보시면 300평에 10g에서 1kg 정도 흡수합니다. 그게 이제 철, 망간, 붕소, 몰리브덴, 구리, 아연, 크로아이드. 그래서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10년, 20년, 30년 전에는 미량 원소가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붕소도 주고 엇도 주고 엇도 주고 근데 지금 안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쉽게 표현하면 옛날은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많았어요. 예? 지금은 못 먹고 죽은 귀신보다도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먹고 죽은 귀신이 훨씬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달라지면 뭡니까? 거기에 나온 자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가 달라져야 돼요.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농약과 비료가 귀했기 때문에 그때는 농약과 비료가 많으면 무조건 풍년을 당당했지만 지금은 뭐요? 비료 많이 줘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쉽게 말하면 뭐 적게 줘서 안 되는 경우는 급히 드물어요. 왜냐? 먹고 죽은 귀신이 뭐요? 옛날에 때깔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에 많이 먹고 죽은 귀신은 어떨 것 같아요? 전당과 지역에 전부 다 의술 가고 떠 있어요, 얼굴이. 여러분 농사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하나씩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품질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물 주고 물 빼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물을 주는 거고 비가 많이 오면 물 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12개선 화학.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20년, 30년 전에 할 때는 12개선 화학성 계량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때는 먹는 게, 그래서 지금 60대, 70대들은 뭡니까? 아침에 인사 딱 하시면 인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진지삭스에서 해버렸어요. 왜냐? 아침을 못 먹으니까 잘 드셨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이에요. 지금은 뭐요? 애들이 어르신한테 아침 만나면 진지삭스였냐고 이 얘기는 싸가졌다고 해요. 왜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 지금 아침을 안 먹는데 그걸 왜 물어봐?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보다 더 옛날에는 안녕하셨냐고 밤새 까까닥 싹 한 수가 많죠. 지금은 밤새 행복하시냐고 물어봐요. 세상이 달라지면 뭐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물 주고 물 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그게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그래서 양분은 지금은 비료는 쥐어야 할지 안 쥐어야 할지 모르면 안 드시면 돼요. 안 주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 예식장 같은 데 가고 뷔페 가서 저걸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잘 모르면 먹으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면 더 맛있는 것, 더 비싼 거 있어. 앞에서 껄떡거리고 다 먹고 들어가면 배불러 갖고 뭐예요? 안에 가서 먹지를 못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20년, 30년 전에는 뭐예요? 앞에 보이는 쪽쪽 먹어버려야 돼. 왜냐? 딴 놈이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 이게 세상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딱 느끼셔야 돼. 그래서 비를 주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비를 취할지 안 취할지 모르면 무조건 안 드시면 돼요. 나중에 보고 주어도 안 늦어요. 지금은 속이슴 비료도 많고 얼마나 많은 영양제가 많은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보시면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물에 바닷물이 95%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5%고 그 쓸 수 있는 5% 중에 뭡니까? 얼음이 80%예요. 지금 이제 양쪽 남쪽 북극 얼음이 좀 많이 녹아서 좀 줄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20%인데 또 그 중에 지하수가 99%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은 1%밖에 안 되는데 또 거기에서 호수 물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실제 물이 엄청나게 적은 양 갖고 산다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언론이라든가 TV 같은 거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 유엔에서 그러고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까? 물이 충분한 나라입니까? 뭐 여러분들 오늘 딱 여기 와서 입 닫고 하면 더 잘 떠드나 못 떠드나 지금 심사하러 오긴 했어요? 아니 물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딱 물어보면 본인들 아실 거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른 써두고 다 아시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물 부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그럼 어떤 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물이 부족하다고 유엔에서도 오고 언론에서도 오고 다 하는데 실제 사시는 분들은 물 부족을 못 느껴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물 부족합니다. 근데 물 수입은 무진장이 많이 해요. 여러분 눈으로 안 봐서 그렇죠. 수입하는 게 뭐냐면 곡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예요? 밀, 콩, 옥수수 그게 다 뭘로 만들었어요? 물로 만들었어요. 외국에서 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 수입을 얼마큼 했냐? 여기 여러분이 제일 가까운 대청호가 한 20억 톤 정도인데 그거 1년에 대청호 만수위를 15개 정도 갖고 들어옵니다. 대청호 만수위 물 채워서 15개 정도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 못 느끼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 물 부족 엄청 심한 나라예요. 그 표가 저 위에 봤을 때 뭡니까? 소고기 여러분들이 1kg 먹으면 물 15톤을 먹어 치우는 거고 그냥 소고기 만들어서 먹고 정년들 그래서 물은 우리나라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사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물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물은 제일 만만하고 물 쓰듯이하고 뭡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생각을 잘 바꾸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제 그렇게 되냐? 우리나라는 6월, 7월에 장마가 오면 그때 일년께 거의 다 옵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는 장마 때 하는 게 아니라 3, 4, 5, 8, 9, 10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거꾸로 봅니까? 유럽 같은 데가 훨씬 좋아요. 6, 7, 8이 비가 안 옵니다. 겨울에 온 걸로 다 먹고 살아요. 그건 뭐요? 6, 7, 8이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약점이 있냐? 고온 다습에 뭡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 모든 과수작물이 골병 들어요. 그래서 올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가 적으니까 골병이 덜 들어서 병이 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딱 들면 1년 정도 비가 안 오면 우리나라가 흉년이 될까요? 풍년이 될까요? 풍년이 됩니다. 햇빛은 좋지. 지하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는 어렵고 30년 어려웠던 지금은 뭐 여러분들? 광주시들이 어느 정도만 되신 분들은 비 안 오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자 보시면 아까 그 말씀드렸어요. 비가 상당히 물 부족기가 3, 4, 5고 그다음에 9월, 10월이고 그래서 요 시기에 물을 주셔야 되고 여기 뭡니까 6, 7, 8은 물이 과잉하기 때문에 물을 잘 빼셔야 돼요. 그래서 과수원은 경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논에다가 과수원을 많이 하시는데 영동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뭐냐면 그 논이 저쪽 호남지방 같은데 이런 데가 지금 뭐예요? 뻘밭이고 진흙땅이 아니라고요? 모래사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논이었다는데도 과수는 하더라도 영동 옥천 지금만 그나마 잘 되는 이유가 배수가 그만큼 원활해서 그래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되는 땅은 과수하면 힘들어요. 이제 과정별로 보면 포도하고 배는 그나마 가능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추우니까 배는 별로 안 오니까 포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요? 노바다가 포도 몽창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과하고 복숭아는 논에 들어가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내가 복숭아를 하고 싶은데 나는 땅이 있는 게 논밖에 없다. 그럼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거기다 심어놓고 하면 힘만 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육들을 많이 받았냐면 저 같은 경우도 60, 70개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하냐. 열심히 하면 될 것만 된다. 안 되는 건 죽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왜 열심히 하면 되고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냥 우리나라 그때는 밑바닥 생활이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꿈시락거리면 무조건 남았어요. 요새는 잘 모르면 꿈시락거리면 비용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지금도 모르고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큰소리 치는 순간에 직감당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교육받아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수분 부족이 되면 왜 문제가 뭐냐? 일단 생산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 세포가 안 되고 분열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도 안 되고 수분 흡수가 안 되면 양분 흡수도 안 되고 식물체에 있는 효소 이런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은 거나 부족한 거나 거의 비슷해요. 못 먹고 죽은 거나 많이 먹어서 뱉어서 죽은 거나 거의 비슷한 거와 똑같아요. 다만 많은 게 무섭습니다. 못 먹으면 오래 버텨요. 2주 3주 버티는데 뱉어지면 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과수원도 어떤 식이냐? 배수가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돼요. 물이 거꾸로 없는 것은 상당한 기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분이 부족하면 광합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냐? 수분이 부족해서 입이 안 들어오면 뭐예요? 입 시들잖아요? 시들으면 세포 탱압이 떨어지면 기공이 닫혀버리면 밖에서 CO2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이 안 돼요. 광합성이 안 되면 뭐예요? 식물은 광합성이 우리 밥 먹는 거 똑같아요. 탄수화물이 안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건 뭐예요? 작물도 안 크고 과일도 안 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비가 안 오면 물을 줄 거 아니에요, 과수원에? 그러면 제가 딱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을 주냐면 며칠 만에 몇 시간씩 물을 줍니다. 맞죠? 어떤 분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4일 만에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씩 물을 줘요. 이렇게 주면 과일나무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매일 용돈을 주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만에 한 번 주는 게 좋겠어요? 한 달 만에 한 번 주는 게 좋겠어요? 안 주는 게 잘 나아요. 어떤 것이 제일 좋아요? 예. 매일 주든 일주일 주든 한 달 만에 주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액수가 빠졌어요. 매일 천 원씩 주면 미쳐버립니다. 그거 받으러 뭐요? 매일 가야 돼? 내가 안 받고 말지 돌아버렸지. 여러분들이 이러면 자녀나 둘 때도 그러고 거꾸로 이제 나이 드시가 여러분 자녀들이 뭐요? 아버지 내가 이제 팍팍 써서 매일 용돈 줄게. 그래 딱 가니까 천 원 때려 주는 거예요. 내일 또 오세요. 맨정신에 집에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지금 어떻게 했냐 과일나무한테 그랬어요. 얼만큼 달라고도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결정했으니까 토달지 말어. 내가 며칠 만에 얼마씩 물 줄 테니까 먹든지 말든지 딱 하고 그렇게 물 준 거 아니에요? 과일나무한테? 과일나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 먹을 건지? 얼마 주에 한다 건지? 그러니까 잘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안 받겠다 하는데 계속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달라는데 뭐예요? 씨앗장도 들고 딱 물 잘라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물을 딱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위에다 써놨습니다. 단위면 적당 필요한 물량을 알 수도 없고 필요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루 동안 관정이 얼마나 온지도 모르고 물을 두면 어떻게 이 땅에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나는 두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키고 주면 주어도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하루에 이제 보통 보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6, 7, 8월 달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심은 하루에 날아가는 물량이 보통 한 3mm, 5mm 날아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날아간 양만큼 주어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그만큼 오면 여러분이 안 줘도 돼요. 근데 비가 안 오면 뭐예요? 여러분이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 정도냐? 여기 딱 보시면 한 7에서 비가 한 25에서 35mm 물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몇 미리 몇 미리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비가 온다고 할 때 영동 지역에 비가 온다고 할 때 몇 톤으로 온다고 그래요? 몇 미리로 온다고 그래요? 그럼 영동에 비가 10mm 온다고 했어요. 내 과수원이 300평인데 물이 얼마 떨어진 거예요? 양으로는 생각도 안 해봤지. 떨어진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비가 10mm 온다고 할 때 그릇을 갖고 와서 딱 받아보면 10mm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깔때기를 붙여갖고 하면 20mm가 되고 대병으로 갖고 하면 5mm가 됩니다. 어떤 일이 돼요? 300평 위에다 다 깔때기 이상 붙여버리면 뭐예요? 곱이 떨어지는 거고 위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받아버리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적에 따라 다르면서 기상정보 어느 아가씨도 뭐라고 그러냐, 영동에 비가 만 톤 온다, 2만 원 온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어느 면적에 어떻게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두께만 얘기를 딱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과수원에 물 들어올 때 뭐예요? 여러분 과수원 면적을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면적을 모르니까 뭐예요? 양으로 얘기하면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뭔만 알려줘요? 두께만 알려주고. 그래서 저 위쪽에 보시면 300평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넓이에 높이 10mm. 그럼 그게 0.01m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실력으로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곱하기 0.01 하면 10mm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제곱미터고 높이가 하나 붙으니까 그게 3제곱미터로 딱 두면 그게 톤이에요. 그러니까 300평에 비가 1mm 오면 1톤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5톤에서 35톤의 물을 주라는 소리는 내 과수원이 300평이면 25톤에서 35톤의 물을 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가 그 사이에 그만큼 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거고 비가 안 오면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비가 안 오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 과수원이 300평이면 25에서 35톤의 물을 줘야 돼요. 그걸 주는 방법은 물 받아서 주라는 게 아니라 내 관장이 하루에 얼마나 오는지를 아시면 시간으로 품으면 돼요. 사장님들 관장 하루에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냥 보조금 나오고 파면 물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관장을 물을 받아보시면 돼요. 얼마요? 10분만 받아보시면 돼요. 10분 받아서 곱하기 6 그러면 1시간이고 다시 24를 곱하면 뭐예요? 하루 거예요. 그 계산 어렵다고? 지금 스마트폰에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 그거 두드리면 돼. 그것도 하기 싫다고? 그러면 그냥 집에 있어야지 뭘 농사 짓다고 나와서 빨리빨리 돌아다닐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물량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모래땅은 많이 못 갖고 있으니까 4일 만에 20톤 주는 거고 점철땅은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9일 만에 35톤을 물 주는 겁니다. 300평에. 그러니까 내 과수원이 3000평이 되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면적마다 다 달라요. 그걸 물어보면 뭐예요? 자기가 응용할지를 알아야 돼. 옆집 하는 대로 하면 뭐예요? 옆집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주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살수관들 위에서 쫙 떨어진 게 있고 이 호스에 점이 딸랑딸랑 딱 떨어진 게 있습니다. 자, 뒤에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살수관수가 보기가 좋습니까? 이 점철관수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뭘 많이 사용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점철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살수관수는 기부는 전제, 물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볼까요? 이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살수관수를 딱 하면 물이 딱 들어가다 하나만 맥히면 흘러요.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소나기가 오면 30분 소나기 왔는데 30분 소나기 딱 오고 나서 삽으로 딱 파보면 물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소나기가 때릴 때 위에 있는 분역이 살살살만 막히면 물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거꾸로 가랑비가 살살살 오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살하지 마라 그래. 근데 아 또 보는 게 멋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참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우리는 이제 폼생폼사야. 그러시면 안 돼요. 물을 주라면 또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갈 땅이 많아가지고 모래가 많아서 물이 잘 빠지는 과수원도 있고 좀 정질이 많아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과수원도 있어요. 아 근데 옆집에서 보니까 아침에 스위치 발로 탁 올리고 나가서 동네 가서 놀고 와서 오후에 탁 밟으니까 농사가 잘 돼. 그럼 나도 그대로 탁 올리고 가서 술 먹고 들어와서 발로 딱 밟고 잘 될까 안 될까? 다르죠. 왜냐? 옆집은 정질이 많아가지고 물을 쭉 줘도 물이 쭉 퍼지는데 우리 집은 모래자갈이 많아가지고 물을 계속 주면 쭈루룩 내려가요. 다르게 해야 됩니다. 물이 잘 내려가는 집은 한 시간 주고 한 시간 쉬고 다음에 또 주면 물이 쭈루룩 쭈루룩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내 과수원이 모래자갈이 많아서 물이 잘 빠지면 내가 5시간 줘야 되는데 한 번에 5시간 주는 방법이 있고 1시간 주고 1시간 쉬고 1시간 주고 1시간 쉬고 1시간 주고 1시간 쉬고 또 5시간을 똑같이 줘도 안에 물이 퍼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면 쉬었다 주셔야 돼요. 아무리 모래땅 넣어요. 이렇게 주었다 쉬면 다음에 물이 이렇게 됩니다. 또 더 쉬었다 주면 물이 이렇게 돼요. 근데 뭐요? 계속 주면 이게 가속도가 붙어갖고 쭈르륵 와야 하천으로 가요. 그러니까 옆집이 한 번에 5시간 준다고 나도 5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땅마다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본인들이 아시죠. 내 땅이 물이 잘 빠지는 땅이지 안 빠지는 땅이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제 점조호스가 점적으로 주는 게 물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점조호스들 깔려있죠. 점조호스들 깔려있는데 물 떠지는 핀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10cm, 20cm, 30cm, 50cm 뭐 있죠? 물 떠지는 핀의 간격이 대충 몇 cm짜리 간격을 쓰세요? 10cm, 20cm 우리는 그냥 일단 많은 게 좋거든. 10cm, 20cm, 30cm인데 잘 보세요. 이 핀의 간격이 좁을수록 뒤에 물은 안 간다는 건 정확합니다. 됐어요? 근데 대개 스위치 올리고 여기만 쳐다봐. 그러니까 뭐요? 핀에 가까워야 내 마음이 뿌듯해.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직경이 20m짜리 시간당 4L만 나와도 핀의 간격이 20cm면 46m만 물이 제대로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뭡니까? 과수원에서는 50cm 이상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써요. 20cm, 30cm 내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과수원이 좀 길어가지고 50m, 100m 되면 물 안 간다는 건 저 뒤는 안 보여. 필요 없어. 어디서 작산하냐? 포도 비가리 같은 데입니다. 비가리 딱 보면 뭐예요? 하나님 협조상 얻긴 했죠 아까. 그러니까 뭐예요? 쭉 물 뛰는데 앞에만 물 나오고 뒤에는 뭐예요? 또 그것도 또 딱 천장관 멋대로 조금 주고 내리고 조금 주고 내리면 뭐예요? 뒷놈은 먹으려고만 자르고 먹으려고만 자르고 그래?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또 재수가 졸라면 내 과수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물 내려오면 땡잡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균양방이 주워서 얻어먹고 이 끝에는 뭐요? 위에서 내려와서 얻어먹고 이것도 복이지. 그러니까 이게 조건별로 들집은 돼야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포도밭이 보면 위에 내 포도밭 위에 벼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은 뭐요? 비가 안 오는 게 좋아. 왜요? 어차피 윗놈이 벼농사 짓는데 내한테 내리칠 텐데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된다고 남이 되고 남이 된다고 내가 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더니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결론만 갖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 됐는지 그래서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20cm짜리를 쓰시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위에서 물 떨어지면 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좁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겹치는 데가 있어요. 여기 겹치는 데는 침수입니다. 20cm, 30cm는 지하로 내려가면 뭐요? 침수입니다. 아까 제가 뭐요? 물이 없는 게 낫다고 그거고 물이 많은 게 안 먹는 게 나아요. 많이 먹고 보대끼 넣는 것 같이 엄청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보대끼는 게 좋았지. 왜냐? 그나마 먹은 놈이니까. 근데 요즘은 뭐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높게 주셔야 돼요. 높게. 그래서 아까 제가 뭐요? 어차피 과수원에서 물 주는 것은 무조건 채우는 거니까 50cm 정도는 쓰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3cm 이상 가지를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통때 넵타핀이 50cm 이상짜리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만 위해서 10cm 20cm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100m 길이짜리 큰 간격이 10cm 20cm 있잖아요. 50cm 짜리가 가격이 훨씬 비싸요. 왜요? 핀값이에요. 호스값이야. 핀값인데 그 사람은 뭐예요? 아반떼 갔다가 뭘로 팔아먹어요? 제네시스로 팔아먹는 거야. 오, 고맙지. 이 똘팍들이 돈 많이 내겠다는데. 그럼 차를 굴러가는 건 뭘로 굴러갑니까? 제네시스로 굴러가요? 아반떼로 굴러가요? 아반떼로 굴러가지. 잘 하셔야 됩니다. 넓은 거 쓰세요. 기본적으로 50cm. 1m도 괜찮아요. 1m는 뭐요? 아, 저런 말뚝으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 1m를 두 줄 까세요. 아까 엇박자를 딱 넘으면 뭡니까? 50cm씩 엇박자를 딱 넘으면 5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m짜리이기 때문에 물이 여기나 여기나 100m가 돼야 물이 거의 일정하게 나와요. 핀이 간격이 좁을수록 여기가 물이 많이 나오고 뒤가 적게 나옵니다. 자, 그것도 극복하려면 뭡니까? 압력 보상에 호스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시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멋은 있는데 별로 안 좋다. 웬만하면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아래쪽이 위에서 살수가 물 쫙 흐르는 거예요. 특히 영동같이 뭐예요? 경사에 있는 과수원들은 물이 확 흘러요. 왜냐? 시간당 30mm가 오면 호우입니다. 시간당 30mm가 오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상청에서 보는 호우예요. 호우. 난리가 나요. 물이. 여러분들 물 쫙 뿌리면 뭐예요? 싹 흐르면 쫙 내릴 거 아니에요? 아까 30mm 안 주고 5mm 주고 스위치 딱 올리면 아까 제가 하루에 널려가는 게 얼마라고 하늘로? 5mm. 그럼 뭐 일로 물 한 번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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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5mm 왔다 널려가고 5mm 왔다 널려가고 5mm 왔다 널려가고 5mm 왔다 널려갔으니까 뭐요? 포도나무 삐루가 예? 복숭아나무 뿌리가 저 밑에 뭐라 합니까? 야, 저놈 계속 양만 올리네. 주진 않고 주냥만 뭐라 합니까? 나는 꼭 줬다. 매일매일 받은 놈은 뭡니까? 날 매일매일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게 배달사고요. 배달사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자 암고관을 여러분들이 묻으면 물이 안 빠지는 데는 뭘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명고도 있고 암고도 있습니다. 명고는 그냥 위에서 물이 빠지는 거고 암고는 뭔가 묻어서 하는 거예요. 자, 명고가 중요합니까? 암고가 중요합니까? 이 얘기 한번 해봐요. 제 얼굴 쳐다봐봤자 별 볼일 없네.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야 일단 재미가 있어요. 명도가 되면 아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물이 위에서 잘 빠지는데 아무거나 안 빠지는 게 여러분들 돈을 써야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농사 지금 돈 쓰려고 지금 농사 짓는 거예요? 돈 벌려고 농사 짓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하냐, 과수원은 경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5% 정도 경사 있으면 뭐예요? 아무거나 쓸 필요? 없으면 그냥 빠는데 왜 그 딱딱 묶고 돈 들이고 앉았어? 경사가 없으니까 뭐예요? 물이 고이니까 물 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암고관도 옛날 책들을 보면 1.2m, 1.4m입니다. 요즘 책들은 50cm, 60cm에
두 개 다 맞습니다. 자, 1.2m, 1.4m는 뿌리에 있는 물 빼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지하수위가 올라오는 거 여기 밑에서 빼내면 이만큼 스며 올라오니까 1.2m 아래다 묻는 거예요. 요즘 책은 지하수 때문에 이 얘기 안 해. 뭐 때문에 뿌리 근처에 있는 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책 때는 50에서 60cm 깊이가 써 있어요. 단, 암거를 묻을 때 하나 주의할 사항은 뭐냐? 암거관 자체가 경사가 있어야 됩니다. 암거관을 수평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물을 빠지라고 묻었는데 그게 물이 찌꺼집니다. 근데 대개다 여러분들이 돗바닥 하다 과수원 오신 분들 딱 암거관 수평 잡아 묻어놓고 물 잘 빠지나 안 빠지나 언제 가서 쳐다보나 비 오는 날 우산 받고 쳐다봅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받고 딱 쳐다보면 물이 엄청 잘 빠져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아니라 밀려나가는 겁니다. 비가 막 오다가 뭐예요? 딱 아니면 이 수평 잡은 암거관 지 물이 중량관 성의를 모아서 빠져줄까요? 이 관 쪽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물 50cm에다가 물을 막 잡으려고 동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암거관을 묻으시려면 꼭 암거관은 뭐예요? 경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바닥에다 암거관 묻기가 어려워요. 그냥 논바닥은 원래 수평이 적힌 거기 때문에 100m짜리 논바닥에다 여기 50cm 3% 경사주고 입장은 뭐예요? 3.5m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만 되는 여따 뭐예요? 수조를 만들어서 지진폭풍을 품어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 괜찮아요. 물이 많아서 침수를 받는 게 아니라 물이 정체돼서 침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관을 묻어 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안 되면 첫 번에 심을 때 올려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논에다 심을 때는 뭐예요? 물이 원래 논이냐 잘 안 빠지잖아요? 논은 파지 말고 놓고 올려 심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물이 훨씬 수월하게 잘 빠져요. 논은 파면 물구덩이가 됩니다. 어차피 암구간 묻으면 뭐예요? 그 암구간까지만 물이 빠집니다. 암구간 묻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뭐예요?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니까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물이 딱 찼습니다. 저 포도밭 수확합니까? 못합니까? 저 포도나무가 엄청 두껍죠? 이 집 포도밭은 매년 물 차차 빠집니다. 하천부지입니다. 비 오면 물이 쫙 올라옵니다. 바로 비 안 오는 거예요, 물이? 농사짓기 기가 막힙니다. 비를 잘못 줘도 새칠로 다시 해봐. 지금은 여러분들 수경재배 생각 안 했어요? 자, 수경재 오이나 토마토 같은 거 화풀 수경재배 할 때 물 쏟아 집어넣고요. 물 없이 해요? 물 쏟아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물이 많아서 침수가 아니고 물이 산소가 없는 물이 정체돼서 침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 관계없어요. 금붕어가 물속에 빠졌으면 안 봤어요? 그 물에 산소가 없으면 금붕어가 다 떠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교육 나오시 힘들었으니까 집에 가시면서 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코드 뽑아놓고 내일 아침에 확인차 커피 한잔 먹으러 가면 수주에 있는 고기가 다 떠있어요? 안 떠있어요? 다 떠있어요. 왜 떠있는지를 아시면 돼요. 왜 떠있는지를. 그 수주에 뭐예요? 물에 산소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작년 여름에 계곡에 놀러갔는데 오는 데다 계곡 많잖아요. 용문천 다 큰 계곡에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50년도에 나무가 딱 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무가 침수 피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죠. 왜냐면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새물이 드는 거예요. 수경재 왜 그래? 그럼 과수는 왜 수경재배를 안 할까? 7월 말 8월 달에 기온이 높아지면 그 물에 산소가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이라기나 토마토 같은 것도 7, 8월 달에 안 해요. 여러분들 신경 써서 보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숭아 같은데 물 안 빠지게 해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과수원 하시려면 진짜 물 빠지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료. 최근에 시드 환경은 뭐냐면 부산물 비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또 부산물 비료를 친환경 비료라고 해서 권장까지 하고 보조금까지 줘요. 화학비료를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화학비료는 비료법이 없어요. 보통 비료입니다. 화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화학비료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부산물 비료가 퇴비료 인식이 됩니다. 부산물 비료가 완유성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웬만큼 주어도 뭐예요? 문제가 안 돼요. 술도 뭐예요? 약한 걸로 사살 먹으면 잘 불러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충남에 가면 한산에 안전뱅이 술 알아요? 한산 소국주. 그게 엄청나게 달짝 찍어놓은 거 딱 좋습니다. 그건 뭐예요? 대그라스로 먹어야 그래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술은 뭐냐면 그게 소주보다 더 독합니다. 20배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딱딱 찍으니까 딱 대그라스로 4대잔 먹으면 소주 3병 먹은 거 똑같아요. 금방.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인날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술병이 안전병이 술이에요. 똑같아요. 비료도. 비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맹물을 사 먹죠. 페트병 맹물. 언제부터 사 먹었어요? 그 맹물. 그거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오래된 것 같아. 20년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사 먹어요? 문제예요. 왜 사 먹어요? 옛날 바가지로 퍼먹던 물을 지금 왜 돈 내고 사 먹냐고요? 이게 땅이 우연대 땅은 우리끼리는 기분 나쁘고 땅이 걸어져서 땅이 걸어져서 엄청나게 땅이 걸어지니까 뭐예요? 땅이 걸어지니까 비가 오면 그 걸어진 걸은 물을 갖고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하에서 퍼먹으면 건축으로 물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물 안 먹고 뭐죠? 삼다수? 백산수? 그런 거 사먹는 거 아니에요? 페트병? 우리나라 땅이 엄청나게 비옥해졌습니다. 아까 뭐요? 물도 안 나오는데 식량 수입? 밀, 옥수수, 콩? 다 밖에서 물로 갖다 만들어 건더기 갖고 와서 다 뭐요? 소, 돼지 다 인간들이 먹으면 한마디로 뭐가 돼요? 똥! 두 마디로 말하면 뭐요? 거름! 온 사방천지가 거름! 그래서 아까 제가 비료를 취할지 안 취할지 모르면 무조건 안 주면 되고 어디 가서 뭐 먹어야지 안 먹을지 모르면 머리에서 철은 왜냐 지금은 먹을 게 남으니까 먼저 젓가락 들고 서대지 말아야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만나면 회장에 진지삼수에 물어봤어요. 근데 제일 복잡한 사람이 보니까 며느리 된다고 손주가 애들 봤는데 자꾸 더 먹으라고 아가씨한테 주면 뭐예요? 아가씨가 결혼 안 해. 옛날에는 뭐요? 못 먹고 살으니까 그게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뭐요? 그럼 먹고 가면 지금 돈을 얼마를 드리고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야. 근데 자꾸 먹으라고 갖다 주는 뭐요? 골치 아프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비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요? 2000년도 19년까지 경기 면적은 한 15% 줄었는데 화학비료는 31% 줄었습니다. 부산물 비료가 수십 배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20년 전에만 해도 아니 30년 전 정도 시골 마을에서 퇴비 증산대였죠. 왜 했어요? 퇴비 증산대. 거름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거라도 갖다 쓰려고. 워낙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가축분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 19년까지 보시면 매년 가축분 나오니까 4,700만 톤이 나옵니다. 이게 2021년부터는 돈 주고 처리해야 돼요. 옛날에는 돈 받고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돈 주고 처리해야 돼요. 지금 축산 많이 하시는 분들, 양동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퇴비장으로 연결해야 돼요. 아니면 돼지를 못 팔아먹어요. 돼지를 팔아먹을 수 있는데 저 똥 처리가 제일 좋지 않아요. 세상이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예요? 비료 욕심 내지 말라는 소리. 어디 가서 먹을 거 욕심 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설체도 퇴한 보면 다 빨간하잖아요. 옛날에 땅이 척박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다 비옥해서 문제예요. 왜냐? 여러분이나 저나 맹물 사먹는 것이 지속이 된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다는 소리예요. 땅이 척박해지면 맹물을 사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냥 우물물, 지하수물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너무나 많이 퍼부어놓으니까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비료의 정의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일단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바꿔서 식물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고 수확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퇴양 개량에 의해서 석회 같은 걸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가지 원소 중에서 뭡니까? 산소, 수소, 탄소를 제외하고 다 퇴양에 썼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비료 안 주면 더 잘 될 확률이 많아. 네, 여러분이 땅에다 깔아놓은 게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료법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 보통 비료가 화학 비료고 여기서 이제 부산물 비료가 문제입니다. 유기질 비료, 부승 유기질 비료. 그래서 유기질은 뒤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자. 요 비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쓰는 비료입니다. 자, 제일 위쪽부터 볼까요? 개물 50%가 있고, 예? 네? 우분 55%가 있고, 있죠? 우분하고 개분하고 양분 차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개분은 양분이 많고, 우분은 양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제 박사 가지고 새까만 봉다리가 돈을 집어넣어서 다 똑같은 무게를 줍니다. 근데 어떤 봉다리는 1,000원짜리 들었고, 어떤 봉다리는 5,000원짜리 들었고, 어떤 봉다리는 10,000원짜리 들었고, 어떤 봉다리는 50,000원짜리 들었어요. 무게는 똑같아요. 다 갖고 가면, 집에 갖고 와서 딱 펴보면, 50,000원짜리 갖고 간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땡 잡고. 근데 왜 1,000원짜리 갖고 간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10,000원짜리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에이. 여러분, 비료가 그래요. 어떤 분이 5분 55% 들어있는 것을 뭡니까? 딱 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대분 50% 들어있는 걸 줘요. 근데 딱 물어봅니다. 어이구, 김 사장, 뭐 줬어? 어, 나 10포대. 10포대. 이거 10포대하고, 예? 요거 10포대하고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차이입니다. 똑같이 갖고 왔는데 어떤 놈은 1,000원짜리 10장 씌워보니까 10,000원이고 어떤 놈은 뭐예요? 10,000원짜리 10장 씌워보니까 10만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로만 봐요? 동네 이장님이 샀으면 어 나도 신청 같이 이 누구 좀 자취를 보면 나도 함께 야 골치 아픕니다. 죽을 때도 같이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보시면 아까 유기질 비료는 뒤를 보시면 질소 4.2% 뭐 4.0% 다 써있습니다. 이게 100kg에 4%가 질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1톤을 주면 뭡니까? 40kg가 되는 거예요. 톤뛰기로 차뛰기로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거의 뒤를 안 쳐다봐요. 뒤에 보셔야 됩니다. 뒤에 다 써있어요. 왜냐? 법적으로 비료 생산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총 주는 돈을 많이 들으니까 그거 보너스 없어진 거예요. 이제 뭐요? 탁 장사해서 연말에 가서 너무나 많이 남았으면 갖고 있으면 세금으로 뜯기니까 인심 팍 쓰고 연말 성과금을 준 거예요. 이미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지면 여러분도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만 필요할 때 주는데 필요한 양을 어떻게 하냐면 토양 분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퇴양 분석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건강하다고 대학에 다 건강하고 빡빡 오시는 분들이 가기는 먼저 가시더라. 골골 병원 열심히 가는 사람은 뭐예요? 죽지도 않아요. 그냥 미리미리 다 체크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11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되는 양분을 비료로 주는 거고 11량을 만약에 부족하면 늘려주면 됩니다. 근데 많이 늘려준다고 수확량이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번다고 하루에 6끼 먹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끼밖에 못 먹어요. 뭘 먹냐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토양 검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흙을 끌 때 내 흙이 내 과수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냐 없냐입니다. 흙더구라고 하니까 그냥 입구 가서 펄렁 떠는데 입구다 맨날 퇴비버리갖고 제일 좋은 땅 땡을 떠와요. 내 땅은 개파인데 뭐요? 엄청나게 개인상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라니까 뭐요? 전날 9시 전부터 뭐 먹지 마라 하니까 꼭 한 잔 먹고 가서 꼭 건강검진이라고 미친놈 끝나게 만들어요. 똑같아요. 기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오차가 나냐면 치료 채취에서 다 오차가 나요. 기술센터에서 오차 날 것은 거의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오차 나는 건 뭐예요? 담당자가 전날 술 많이 먹으면 손 때리고 그 오차 5%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이 몸은 내가 손 때리는 게 훨씬 그래서 일단 흙은 뒤에 설명 쭉 안고 위에 살짝 걷고 왜냐면 위에다는 유기질 비료 많이 절어가지고 흙이 안 쓸 수 있어요.
5cm 딱 걷고 5에서 15cm 사이 그 사이 흙만 떠면 되는데 나무에서 어디냐면 뿌리가 제일 많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뭐 주간에서 몇 미터 몇 센치 하는데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뿌리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한 데서 깊이는 5에서 15cm 20cm 밑에 것 뜨면 생각 뜨는 겁니다. 여기 흙 뜨고 여기다 비누주고 여기 흙 뜨고 여기다 비누주는 건데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알죠? 모르면 해보시면 알아. 본인이 폭포 오면 공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쭉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옛날에 아마 이쪽 것 같은데 평균값은 맞아요. 근데 누구는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퇴양부도를 하시면 그 대표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위에 토양은 양분 함량이 낮은 거고 아래 토양은 양분 함량이 높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중간에 적정 범위에 올라가려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 키가 2m면 팔, 다리, 목, 몸무게가 그 비율로 늘어나야 돼요. 키는 2m인데 몸무게는 줄어버리면 뭐가 돼요? 흔들려서 못 걸어가야 돼요. 키는 줄었는데 몸무게는 두 배로 늘어났다? 네모지가 또 뭡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고 점토가 많으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야 돼요. 키가 2m면 팔, 다리, 목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저게 움푹짐푹한 겁니다. 다리는 길어졌는데 팔은 줄어들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키는 늘어났는데 몸무게는 줄어들고 오면 그건 불균형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불균형입니다. 비옥한 땅에다가 뭐요? 여러분들이 과정을 선택하다 보면 사과 하시면 안 돼요. 비옥한 땅은 뭐가 잘 돼요? 뱁니다. 척박한 땅이 사과 잘 돼요. 그건 그 과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요? 양분이 많으면 시비량을 확 줄여야 됩니다. 예산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양분이 많으면 300병에 3kg. 이게 화학비료 3kg인 게 아니라 유기질 비료, 가축 부산물 비료 합쳐서 3kg. 그러니까 한 600ppm 이상 나오면 뭐예요? 비료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안 줘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래도 봅니다. 너는 그게 떠들어도 나는 쥐야 돼. 이번 교육받고 와서도 뭐예요? 감석 비료 신청하고 와야 돼. 주어야 잠이 잘 와. 뭐 그건 지금 할 말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손 아니니까. 근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료 안 줘서 농사 안 됐나? 혹시 아침 못 먹어서 죽었나? 많이 먹어가지고 살쪄가지고 아마 성병 걸린 게 많을 텐데 요새는 성병이라고도 안 해. 그냥 하도 애들부터 많이 먹어가지고 요새는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뭡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만 걸렸는데 요새는 20대, 10대도 걸리기 때문에 요새는 성인병이라고 하고 대사증후군. 이게 세상이 확 달라진 겁니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퇴양분석이랑 좀 많이 나오면 안 주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뭐요? 사과밭에다 엄청나게 많이 주셨죠? 사과밭에다 엄청나게 포대가 따랐죠? 이게 보니까 뭐요? 흙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근데 저게 다 신통한 게 뭐냐면 괜찮은 과수원들이 많아요. 자, 이 과수원 하나 볼까요? 제일 위에 거? 이 과수원은 사과나무 이파리 색깔이 지금 진해요? 안 진해요? 별로 안 진해요. 왜냐, 저 과수원은 정질이 많아. 일단 과수원의 경사가 심하잖아요? 네? 경사 엄청 심하죠? 정질이 많으니까 저 사람 본업은 축산이에요. 그러니까 똥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딱 버리는 하느님이 깨! 과수원으로 양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저분이 뭐예요? 가을에 딱 친구들 만나서 너 우리 집 봤지? 내가 1년에 똥 6번씩 까는 거 그렇게 많아도 뭐예요? 사과 땡깔고 죽고 다 좋지. 너도 한번 깔아봐. 자기 밭은 모래밭 평지야. 모래밭 평지에다 두 번만 깔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편해집니다. 사과가 하나도 안 열리니까 나무 싹 빼야 되거든요. 이게 옆집이 왜 됐고 나는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옆집이 되니까 나는 꼴로 되는 줄 알았다. 아니, 전혀 관계없어요. 되는 것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견학 가서 조심할 게 뭐예요? 어디 가서 견학 가니까 뭐예요? 이야 기가 막히네. 우리 집 오니까 짜증이 팍 나네. 짜증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짜증 내는 순간에 확 다치면 쫄쫄이 배고프고 얼어 죽게 돼 있어요. 왜냐? 어디 견학 가면 제일 멋있어요? 술값 비싼 데 가면 엄청나게 멋있어요? 술값 비싼 데서 딱 지나보고 집에서 문 딱 열어보니까 와 이것도 뭐야? 거기서 한 말도 말고 와서 밥 주는 대로 먹어야지. 거기서 야 아까 어디 가서 본 게 기가 막히더라. 팔뚝시리에 딱 말 내놓는 순간에 뭡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 감자부터 이렇게 뭔 소리인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한다고야 한 대씩 생각났어요. 저보고 사이키라고 생각하지? 보이질 않아. 지금 웬만한 포도 같은 것 같은데요? 아마 엄청나게 많아요. 안 그래요? 왜냐 이게 딱 비가림이 되어가지고 녹지도 안 해. 영동은 안 그럴 것 같아? 이거 언제 인자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데 캠벨 같은 데가 화진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화진은 개화기 때 지수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쭉 신조가 가면서 수분 수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비가 와고 물이 스미면 뭐예요? 있는 지수가 싹 올라가니까요? 어떤 애는 화진이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그래. 이게 뭐예요? 아까 저 왜 그러는지를 모르면 계속 그거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자, 추비는 꼭 줘야 되나? 쉽게 말하면 5월 중순 뭐 하순까지 아니 그러니까 농사 끝나고 9월 10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3,6,90이 보너스 없어도 지금은 추비 개념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쓰는 비료들이 화학 비료가 아니고 뭐예요? 다 유기질 비료 같이 부산물 비료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볼까요? 이건 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런 비료들을 보시면 자 보세요. 어박, 유박 이런 종류들이 엄청나게 양변이 많습니다. 톤당 유일량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년차 우러나오고 2년차 우러나오고 3년차 우러나오고 4년차 우러나오고 우러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올해 비료 안 줘도 내가 뜻도 없다는 소리가 뭐입니까? 4년 전, 3년 전, 2년 전 준 것이 지금 뭐예요? 하다보면 물 관리만 잘하면 여러분 과일 농사 진짜 의심인가요? 자, 산에 있는 나무, 돌 위에 있는 가로수 어떤 놈이 비료 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주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수확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수확량만 갖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웬만한 과실들 뭐 사과 3톤, 포도 2톤 해봤자 질소 4kg밖에 안 돼요. 그거 딱 분석은 뭐고 질소 4kg은 뭐예요? 요소 반포대야. 여러분 요소 반포대 주고 농사 쓸 것 같아? 죽어도 뭐 잠이 안 와서 못 자지. 옛날에는 우리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주머니 효과가 팍팍 났지만 지금은 깔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주어. 왜냐? 제가 이 교육, 이런 교육을 엊그제 한두 번만 했겠어요? 한 20년 전부터 했는데 비료 빠지는 분들이 내한테 시비를 안 걸어. 왜냐? 너는 아무리 떠들어도 팔릴 건 다 팔려 이놈아.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떠들어갖고 여러분들 비료가 안 팔리면 나를 가만 두겠어요? 집에 못 들어가지? 근데 지금까지 비료 파시는 분들 내한테 시비 거신 분이 아무도 없어. 왜냐? 너 떠들어봤자 효과 없음. 근데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손해본다는 게 뭔 소리예요? 씨알 게 없는데 돈을 쓴다는 소리예요. 필요 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시판병 인자나 부산물 비료 같은 거 보시면 질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산도 많고 이게 지금 비료덩어리 주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항상 소국주같이 안전병이 술이라 바로 주어도 뭐예요? 달짝지근하게 먹기 좋았는데 나한테 골로 간다니까요. 꼭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석회부터 하는데 여기 이제 생석회 딱 말씀드리면 석회와 모학기요 생석회가 80%입니다. 소석회가 함량이 60%입니다. 폐화성은 40%입니다. 그러니까 폐화성을 주면 진짜 빨리 효과가 안 나요.
그냥 성분량도 적고 잘 안 녹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가끔 보시면 어디 뭐 그 지역에서 계란 껍질 가공하고 차트기도 준다고 해서 과수원에다 밥에다가 딱 하나요. 몇 년간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계란 껍데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직 덩어리. 근데 그게 SS 같은 거 쓰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다 깨지잖아요? 그건 뭘로 주는 거 똑같아요? 석회를 깔아놓은 거 똑같아요. 어? pH가 느닷이 확 올라가고 난리가 나네. 조건이 달라지면. 결국 시간 지나면 뭐예요? 다 뭐가 우러나옵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규산지를 비룹니다. 이 규산지를 비루는 뭐예요? SI가 딱 규산이지만 여기에 칼슘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규산지를 비루는 여러분들 과수원에다 뜨면 70% 80% 효과는 있습니다. 대신 저거 그러니까 논에다 죽여놓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논에 가는 게 원칙이고, 왜냐? 화분과작물에 쉽게 말하면 벼에 엄청나게 규수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식량 자급 때문에 3년 만에 한 번씩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대분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양분이 엄청나게 많죠. N이 18kg, N이 32kg면 인산이 뭡니까? 1톤당 용성인비, 용가린이 8톤에 됩니다. 아까 제가 뭐예요? 개분하고 우분하고 깻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1000원짜리 한 봉다리하고 10000원짜리 한 봉다리하고는 똑같은 한 봉다리가 아니에요. 그거 고려하셔야 돼요. 자, 퇴비 시용량도 그래서 뭡니까? 퇴비 특성을 보셔야 돼요. 왜냐? 아까 개분이 주요 원료인지 우분이 주요 원료인지 그 원료를 꼭 보셔야 되고 퇴양 성질도 보셔야 돼요. 몇 땅에 모래자갈이 많은지 부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작물도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사과 같은 데다 뭐요? 유기질비료 양분 많은 거 많이 주면 특히 후지 같으면 화합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이제 포도 같은 캠벨 같은 거 많이 주면 화진이 생겨요. 이용 목적을 그래서 분리성으로 할 건지 양분으로 공급하는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돈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보조금 때문에 하찌하찌 다 받아요. 그다음에 작년에 유기질 비료 가축 부산물 비료가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몇 풀렸어요? 작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 전에 뭐예요? 다 풀어가지고 동네마다 새카매하고 이거를 뭐예요? 비닐로 싹 싸는 게 아주 그냥 널려있어요. 작년에 받은 거 작년에 쓰지도 않고 올해 똑같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우리나라는 똥천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냇물이 사먹을 수 없을 정도 됐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양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데 화학비료는 전혀 안 나빠요. 자, 요소에 있는 질소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박에 있는 질소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다만 화학비료는 전기를 써서 에너지로 화학비료를 만든 거고 유박은 뭐예요? 작물이 크면서 지가 그냥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친환경 비료라고 하는 거고 이 작은 뭐예요? 에너지를 써서 친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조심할 거. 일본 요소하고 우리나라 요소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일본 곳에서 써오면 2만원, 우리나라 곳에서 쓰면 10,000원. 멍청이들 독박스러운 거예요. 비료 파시는 분들이 뭐라고 써있냐? 무슨 뭐 외국사이라고 다 써놔요. 똑같은. 이게 아주 뭡니까? 비료 사가시는 분들한테 알기를 뭐죠? 배추무드로 한 거예요. 근데 봐요. 꼭 나도 모르는 글씨를 쫙 써있으면 오, 58,000원. 오케이. 내가 딱 한글로 써있네? 야씨, 10,000원. 비료는 딱 하나 가격이 뭐냐? 성분량이네. 화학비료 성분량이 찌러지면 무조건 비싸야 돼. 왜냐? 농도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놈 갖다가 뭐예요? 시세에서 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화용 곡비, 예? 과수인 곡비는 일반 비료 같은 거 갖다가 조합해서 한 번 더 파는 게 가격이 비싼 거예요. 예? 1톤이 더 들어갔잖아. 그래서 비료는 뭐요? 단비료 사서 내가 섞으면 훨씬 쌉니다. 그래서 비료 가격은 성분량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외국, 뭐 미국 거, 유럽 거, 우리 거 똑같아. 근데 대개다 시중에 가서 보시면 꼬부란 것이 써있고 잘 모르는 걸 써있으면 일단 가격이 따블이야. 그래도 팔려.
그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질 비료 같은 거, 퇴비 같은 거 연 2톤, 4톤, 8톤 이렇게 주면 나중에 뭡니까? 질소 안 줘도 우러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나 가로수가 비료 하나도 안 줘도 먹고 사는 게 그거예요. 퇴양제 유기물이 한 2%만 있으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숙형 유기물, 완숙형 유기물 이거냐. 생똥은 여러분 돼지통 같은 게 버리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뭐냐면 지금 남는 질소가 지금 널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두 달 널러가면 냄새가 안 나. 날라가려면 다 널러가고 이제 뭐예요? 구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 볕집을 넣으면 거꾸로 뭐예요? 그 볕집이 부족되기 위해서 미생물이 질소를 잡아먹어요. 그때는 또 쭉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전년도에 벼 수잡을 때 타작 마하냐 볕집을 쫙 깔아놓으면 밤에 못이 놓으면 옆집은 쌔약하면 돼. 우리 집은 뭐예요? 느리네. 이 볕집이 썩니라고 뭐예요? 벼로 질소가 간 게 아니라 요로 온 거예요. 그걸 또 맞춘다고 뒷바깥으로 딱 맞춰니까 뭐예요? 6월 말에 가서 딱 맞는데 비가 와버리네. 옆집은 이제 질소가 딱 들어가고 놀라지도 도열병이 안 걸리는데 우리 집은 뭐예요? 부속 딱 끝나고 질소를 반납받으니까 도열병으로 빵빵빵 나는 거예요. 요새 도열병 안 걸리는 게 뭡니까? 어머니도 안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는 한 통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거 쪽팔린다고 맞춰갖고 뭐예요? 독박스 관절. 그래서 유기질 가축 부산물 비료는 뭐요? 서서히 완효성입니다. 화학 비료는 빠르게. 그래서 보시면 유기질 비료를 적당히 잘 주면 작물의 질소 패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약하고 비슷하고 화학 비료는 뭐요? 주면 쫙 올라갑니다. 안 주면 쭉 떨어지고 올라. 그래서 과다 부족, 과다 부족 양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약이 좋냐, 양약이 좋냐는 뭡니까?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저걸 복합적으로 잘 쓰시면 돼요. 누가 좋고 나쁘고 없어요. 몸보신을 하려면 양약보다는 한약 쪽이 나을 거고, 코로나19 걸렸으면 뭐예요? 양약을 드셔야지 한약 먹으면 몇 돈 가서 약발 날린다니까. 이거 이제 생가축분유 같은 거 만들어서 부자재 섞어서 수분조절, 시행률 조절 따가시면 한 두어분만 섞으면 됩니다. 옛날 두어분 그냥 집에서 그냥 싸놓으면 되지만 퇴비 공장을 크게 만들면 안에 온도가 너무나 올라오고 밖에는 안 올라오면 뒤집어야 돼요. 그것만 왜냐 안 뒤집으면 호기성 미생물이 다 죽어요. 옛날 시골 두엄 조금 싼 것은 이 등치가 작기 때문에 열이 올라가지 않아서 귀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부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분은 양분이 없고 개분은 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료 대체율을 저 위에를 보시면 일단 우분은 질소가 30%지만 돈분 개분은 70%나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유기질 비료, 부산물 비료 쓸 때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다섯 포대, 열 포대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옆집 다섯 포대 줬다고 나도 다섯 포대를 같이 주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 천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하고 장주시에서 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불량 퇴비 딱 포대를 땄는데 냄새가 난다. 이건 뭡니까? 부숙이 안 된 겁니다. 일단 그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보니까 가죽 조각 이런 거 나온다. 이거 폐기물입니다. 출처를 잘 모르겠다. 이것도 뭐예요? 원인 같은 거 폐기물이에요. 가격이 너무나 싸다. 또 더운다 공짜로 갖다 준대. 통백으로 딱 갖다 줍니다. 덮백 받아서 쫙 깔았어요. 아 이게 뭔게 중금속이 섞였다네. 깔아놓고 알았네. 갖고 이제 영동 군청 가서 확 신고해버렸네. 자 누가 독박습니까? 땅 주인이 독박습니다. 요즘엔 이제 좀 뜸해요. 한 2년간 뜸한데 옛날에 뭐예요? 땅 임대해줬다가 한 6개월 1년 임대해주는데 분명히 뭐 1년만 뭐 이렇게 하치우고 뭐 쓴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임대해줄 때는 평지에 썼는데 뭐예요? 1년 후에 가보니까 산이 딱 됐네? 가서 보니까 업자가 갖다 대고 내 땅에다 폐기물을 몽창 버리고 휙 날아가 버렸네? 하고 임대료 5천만 원 받았는데 딱 와서 한다고 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100억이라네. 이게 한참 유행하다가 막 뭐 의성 뭐 이런 데 엄청나게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잘못 사서 넣으면 폐기물 된다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신통한 게 있어요. 여러분 20kg짜리 포대 보시면 구멍 뚫린 거 맞죠? 왜 구멍 뚫는 것 같아요?
다 끝나서 팔아야 됩니다. 원래는 최하 3개월 아니면 6개월을 팔아야 되는데 뭐 6개월 동안 돈을 못 받지. 그러니까 뭐 한두 달 만에 딱 만들어서 구역 딱 끝나고 쫙 돌리면 이게 유통 과정에 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뭐 돈은 내가 2개월, 3개월 먼저 받잖아요. 사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과소들은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 과소는 어차피 노지니까 내가 쫙 두드려도 뭐예요? 가스가 나오더라도 그냥 하늘로 내려와요. 이게 시절세도 같은 데서 뭐예요? 좋다고 싸게 준다고 공장 갖다 받다고 쫙 가놓고 딱 해놓고 탁 씌웠네 뭐예요? 한 방에 후딱 잘 생각해.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1년 묵혀서 쓰세요. 똑같아요. 어차피 그 유실비리는 뭡니까? 시간 지나면 다 부족해요. 시간 쌈이에요. 근데 시간이 돈이거든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연면시비. 연면시비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영양제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교육 오셨으니까 힘들으니까 다 영양제 드시고 왔어요? 안 드시고 왔을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무슨 작물을 키울 때는 뭐 이렇게 자꾸 주려고 그래요? 왜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거 주면 좋다고 착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주면 좋을 것 같아. 잘 구분하세요. 좋을 것 같은 거하고 좋다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친구 두 명이 딱 걸어갑니다. 한 놈이 노트북을 삽니다. 그럼 한 놈이 뭐라 그래요? 노트북은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당연히 안 된다고지. 그럼 또 대표를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야 하고 또 사요. 근데 나도 알아 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또 혹시 될랑가 몰라서 삽니다. 역시 안 되거든. 여러분들 연면살포제 같은 건 생각하실 때 뭡니까? 문제가 될 때는 생리장애가 났을 때는 주문 효과가 있지만 멀쩡히 새끼 잘 먹고 걸어다니면 우리가 아로나미 우르사 먹는다고 10년 더 살고 얼굴이 빼고적적 하는 거 아니에요. 빈혈 있을 때 당연히 철분제 먹어야 되고 뭡니까? 골다공증 왔을 때 칼슘제 먹어야죠. 그때는. 근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영양제 먹는다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더 내가 더 오래 산다는 무장했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연면살포제 영양제를 쓸 때는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쓰셔야 되는데 멀쩡할 때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농약보다도 저게 마진이 커요. 그래 여러분들이 농약사 가서 농약사로 가면 농약 팔고 싶겠어요? 저거 팔고 싶겠어요? 어떻게든지 농약 위에다 저걸 하나 얹혀야 오늘 일당하신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모르면 독박 쓰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알면 안 듣기고 모르면 독박 쓰는 거예요. 왜냐? 저게 왜 마진이 많냐면 저 성분량을 보면 1kg, 2kg짜리예요. 뭐예요? 몇 그램, 몇 프로 안 들었어요. 근데 만은 2만 원씩 거잖아요. 요소 한 포기 20kg에 46%나 들었는데 왜 만 원밖에 안 해? 그놈 갖다 저거 수십 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일단 팔면 남는 거예요. 지금 비료회사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딱 스타일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에 비료회사가 좋았어요. 비료회사 다니는 사람도 좋았고. 지금 비료회사 다니는 사람 거의 여러분들이 안 보이죠? 큰 비료회사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요? 땅이 좋아져서. 옛날 남해와학이 뭐예요? 끝발 엄청 내고 요새 남해와학 워낙 어딥니까? 농협이에요, 농협. 네? 대주주가 농협이라고요. 왜냐? 남이야기 왜 돈이 안 남으니까 포기하고 없어지려고 그러니까 뭐요? 농협들은 비료 사서 농민들한테 대줘야 되는데 이놈이 없어진다고? 안 되지.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고 잘 경영하세요. 세상이 달라지면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뭐요? 농약 비료가 끝발 날렸어요. 요새 뭐요? 친환경 돌아가면서 비료 농약이 상당히 이게 고전입니다. 왜냐? 사실 그거 아무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좀 잘 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면 비료는 취할지 안 취할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 주시고 있으면 내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으면 일단 비용 지불 안 했고 일 안 했고 취할지 안 취할지 모르는데 떨어뜨리는 순간에 뭐예요? 딱 떨어지면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돈은 내 손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보내는 순간에 끄먹고 먹으면 그놈의 옛날에 내 손 떠나면 끝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요즘에 왔는데 그것만 넘겨주면 효도 온다고 퇴일하면 오는데 그 순간에 깜빡이 하고 넘기는 순간에 아랫목이 확 바뀐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안 넘기면 뭡니까? 계속 찾아옵니다. 퇴일하면
먹을 거 사고 맛있는 거 사고. 하여튼 넘어가는 순간에 뭐요? 인사 꿈뻑하고 대문 밖에 딱 나가면 절대 시간 안 갑니다. 일단 예약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약계는 필요할 때 주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면 기능성 뭐요? 식품 여러분이 안 죽을 것 같은 만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쓰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됐을 때만 필요합니다. 주면 더 좋다는 것은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시한점씩 돈 쓰지 말고 내가 부자라 난 사야 되겠다면 쓰세요. 왜냐? 부자가 돈 풀어야지 없는 돈이 풀어봤자 꺼요. 자, 그 다음에 표토관리 방법입니다. 위에 이제 과수는 표토를 관리하는데 풀을 키우는 게 있고 깨끗하게 있고 뭘 피부하는 게 있고 저런 방법들을 절충해서 쓰는 법이 있어요. 그럼 뭐가 제일 좋냐? 그건 없어요. 각각의 방법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각각의 방법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생재배가 기본입니다. 풀을 키우면 퇴양침식도 덜 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대신 풀을 키우면 진양반이 불편해요. 제일 편한 것은 제초제 1년에 두 번 깔끔하게 쳐버리는 것이 제일 편해요. 대신 그렇게 하면 땅 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건에 맞춰 쓰는 겁니다. 거기 안에 크는 초생 풀 종류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화분가를 키울 건지 콩가를 키울 건지. 그래서 뭐요? 질소 구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런 방법들을 생각할 때 어떤 거는 과수인데 기온과 습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풀이 많이 크면 습도가 높아지고 통기가 안 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뭐 풀이 한 4, 5cm 크면 뭐요? 암만 해도 통기가 안 되고 그게 많이 크면 습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파리에서 뭐가 들어가요? 처음보다 증상돼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풀이 한 4cm 큰 게 쭉 있습니다. 땅에 아무것도 없고 빼상 많은 땅인데 비가 20일간 안 왔어요. 풀이 이렇게 많은 땅 5cm가 물이 많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금이 짝짝한 데가 5cm 밑에가 물이 많을까요? 풀인 데가 많아요? 역시 여러분들은 하여튼 뭐 보는 대로 믿어요. 일단 뒤에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풀이 뭐 먹고 사는 것도 20인가? 물 먹고 사는 게 똑같은 자리에서 물을 먹고 사는 놈이 있고 물을 먹고 사는 놈이 안 먹는데 어디가 돈이 많이 남았을까요? 그 말이 이상한데 또 그건 이게 자산거라서 합니다. 뒤에 가서 그 표를 정확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중에 따라서 양분을 하는 양도 달라지고 풀의 존재에 따라서 엄청나게 퇴양성 변화가 차이가 있습니다. 양분 흡수율도 달라지고 퇴양에서 양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달라집니다. 유기물 변화도 달라지고 퇴양이 입단화해서 퇴양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달라져요. 그 다음에 풀이 있음으로써 응의 진드물에 천적이 있고 없고도 달라집니다. 대개다 여러분들 풀이 많으면 응의 진드물이 적어요. 풀이 없이 깔끔하면 응의 진드물이 많은 확률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천적이 없어서 깔끔하니까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응의 진드물은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됐지 20년, 30년 전에 문제 안 됐어요. 농약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심식충 농약을 주면 왜냐? 그건 이제 과일에 직접 피해를 주니까 농약을 주면 응의 진드물 천적이 제일 먼저 돌아가세요. 그럼 뭐 천적이 없으니까 뭐요? 응의 진드물은 상당히 편해요, 살림이. 왜냐? 날 잡아먹는 놈이 뭐요?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데 뭐요? 잘 안 보여. 옛날에는 뭐요? 여러분이 관리 안 돼도 누가 관리했어요? 천적이 다 관리하니까 아, 웬수야. 전혀 달랐는데 좋거든요. 자, 그래서 녹비작물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녹비라는 것은 뭐냐면 비료를 넣어서 영양분을 넣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을 여러분들이 보니까 저기에서 보시면 콩가에서 해리 배치가 있죠. 저 해리 배치는 300평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넣는 게 적게는 5kg, 많게는 10kg씩 넣었습니다. 그러면 뭐요? 해리 배치만 잘 키워도 아까 제가 사과 3톤, 포도 2톤 그 과실 다 분석하면 질소 얼마라고 그러세요? 질소 4kg밖에 안 됩니다. 질소 하나도 안 키워도 전혀 문제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안 주면 잠이 안 와요. 일단 주얼량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녹비재배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300평에 콩가는 10에서 20kg까지 많이 높고 어려운 염수수도 이용하고 양분 이용률도 높이고
또 미생물 활동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풀 키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대기다 물어봐요. 또. 전화로 옛날 같으면 5월 말 6월 초 되면 우리 집 과수원에 풀이 50cm 컸는데요.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맘대로 하라가 딱 답변인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민원인한테 섭하게 답변했다고 써요. 한 줄 올리면 아 피곤합니다. 그냥 뱀은 무엇이 달라 풀을 베면 뭐가 달라진지를 아셔야 돼요. 아니 본인이 어떤 걸 지금 행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진지를 알아야 팔을 벌리죠. 풀을 쫙 베버리면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 파란 풀들이 비를 맞으면 바로 썩어서 질소로 하는 듯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뭐요? 포도 같은 때 4월 중하순에 비가 오고 안 오면서 화지 제거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미 주어진 건 다 있어요. 유기질 비를 많이 켜서 비가 안 오면 흡수가 안 되니까 이게 쭉 안 커서 화진이 안 돼요. 어떤 애는 뭐요? 비가 못 차와갖고 못 뽑을 수도 있으니까 쭉 들어서 화진. 그 내용을 모르면 뭐요? 원인은 딴 데 가서 찾아. 화진이 안 되죠. 이게 이제 보시면 보온 덮개. 이 보온 덮개는 뭡니까? 뒤집어야 됩니다. 수감 밑에서. 이건 이제 PP. 이건 뭡니까? 얇은 막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으니 괜찮은데 이 보온 덮개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풀씨가 떨어지니까 풀매트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볕집을 깔았는데 이 중량과는 마실 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볕집을 깔면 4월달에 뭡니까? 지온이 빨리 안 올라갑니다. 뭘 하든 피부 오르면 지온은 빨리 안 올라가요. 그러면 뭐요? 자기 지역에 늦서리가 오는 지역은 옆집 봐서는 안 오는데 내 봐서 늦서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딱 벽지가를 사고나고 신문을 보니까 중량반이 워낙 부지런해지고 놀러도 안 가. 엄청나게 노탈을 씁니다. 여름에도 노탈을 치고 가을에 가서 먹을 때 보세요. 풀밭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과수원 노탈을 치면 땅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80%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땅은 노탈이 침을 칠수록 안 좋아집니다. 왜냐? 땅이 노탈이면 뭐 입단이 막 생기죠. 노탈 친다는 사람은 뭐 그걸 다 깬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땅 노탈을 치는 건 뭡니까? 도시에 있는 아파트 싹! 새치를 멋있게 하면 지어봐. 언제 지어? 죽어요. 땅도 마찬가지. 최대한 뭡니까? 그래서 옛날에 소경운에서 꿰이로 하는 것은 그 노탈을 친 게 아니에요. 뭐요? 대충 다 살아있어요. 근데 요즘 뭐요? 기계가 좋아서 딱 알펜 높이서 아주 그냥 공격을 만들어 각 딱 잡아버리잖아요?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태양의 입장선 보니까 초토화된 겁니다. 사람들 보시면 이 가운데는 예초가 되어 있고 사고 나면 지금 풀이 안 되어 있죠. 자, 위에 보시고 여러분 생각은 내가 사장님이라면 잘했어요? 잘 보냈어요? 쉽게 표현하면 반대로 온 겁니다. 가운데는 풀이 있고 수감 밑에는 풀이 없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사과 농사를 지면서 진짜로 농사를 지면 어떻게 돼? 네? 사과나무 입장을 생각해야 돼. 애새끼 키면서 애새끼 입장을 고려하고 엄마 아빠 입장으로 애새끼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해요? 나빠해요? 내가 나중에 그러죠. 내가 커봐라. 나중에 너 나이 먹었을 때? 이것도 뭡니까? 수감 밑에는 깔끔해야 돼요. 특히 사과 같으면 뭡니까? 대목해갖고 좀 잘못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풀이 많다가 특히 M9 같은 건 뭐예요? 밑에가 풀이가 안 좋으면 기근이 나옵니다. 기근이 나왔다 풀이 싹 없어지니까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저 표끼래? 양분과 수분이 잘 오락내 해 보세요. 잘 안 되는데 이런 나무일수록 착화가 잘 됩니다.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면 착화가 엄청나게 돼요. 그게 뭔 소리냐? 곧 갈 것 같다고 본인이 느끼면 후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착화는 잘 돼요. 과실은 안 커도. 근데 여러분들 정원에 있는 소나무가 솔방울이 이만하면 절대 안 죽는데 유난해지잖아요? 많이 붙잖아요? 아, 이 소나무 꼭 가시겠다 라고 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사오면 실컷 귀하고 통장 딱 만드는데 통장에 덩그러니 찍히기 전에 띡! 이렇게 쳐버려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많이 해놓은 거 뭐예요? 다 접목부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감 밑에는 깔끔해야 돼요.
뭐 골 사이는 풀이 있든 없든 내 작업장 문제만 없었는데. 그러니까 풀 몇 번 비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풀을 베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풀밭 이 과수원을 관리하는데 작업장 문제가 있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베야지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현재까지 뭐 없는 거 맞나? 우리가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게 뭐지 뭔가. 그래서 뭐요? 이거 하는 겁니다. 싹 빠지라고. 여기도 보시면 자 이거 이제 한자 클 때입니다. 풀을 깎아 나오면 또 우리는 어떻게 깎냐? 아주 그냥 뭐 아니면 도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깔끔하게 깎습니다. 깔끔하게 깎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풀 속에 들어있는 응인 진드물이 칼날 맞고 다 돌아가시겠어요? 싹 올라갑니다. 천적은 사라지고 응인 진드물은 올라가면 뭐요? 준양반하고 응인 진드물하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돼요. 근데 여름에 한판 승부가 잘 안 돼요. 왜냐? 여름에 고온이 되면 응인 진드물 엄청나게 사이클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돌아가요. 그래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풀을 냉기로 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요? 깔끔을 떨어요. 특히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농사 짓다 보면 동네 여기에 과수원이 있으면 내 뜻대로 못 지어요. 지나간 사람한테 다 한마디씩 해갖고 뭐요? 동네 얘기한 겁니까? 어르신들 그냥 이빨에다 돌아라버려. 그러시면 안 돼. 자기 주관적으로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아래쪽 같으면 뭐요? 보온대게 덮었다가 딱 겨울에 비낀 겁니다. 요건 딱 이렇게 안으로 모여놓은 거고, 요거는 그냥 씌우는 거고, 딱 이 상태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들목새 풀 같은 거 갈았고, 호밀 같은 거 키워서 대충 합니다. 이건 호밀이 심어졌고, 마찬가지입니다. 백에다 물어보는 게 심어놓은 거 언제 비냐고 물어봐요. 근데 뒤에 그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온덮개는 분명히 뒤집어야 되고 마찬가지인데 흑색 비닐을 이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씌우면 이 안에 관수 호스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뭐예요? 물이 거의 안 돼요. 그 다음에 흑색 비닐을 씌우면 지온이 조금 높아집니다. 지온이 조금 높아지면 포도는 숙기 때 지온이 높아지면 숙기가 빨라지면서 여기가 다시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일단 보온덮개는 뭡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도 늦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수확을 좀 빨리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를 딱 치면서 밑에다 보온대기를 쫙 깔면 뭡니까? 마음은 빨리, 여기는 뭐요? 늦게. 일 잘못 하시고 한쪽으로 봐야지. 빨리 하려면 뭐요? 위에 핀셨으면 여기도 뭐요? 비닐을 씌우시죠. 여기는 지금 올라오지 말고, 그게 언바란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요? 일반 옛날에 캔벨 같은 거 갖고 하우스에 넣으면 수세가 확 떨어지는 이유가 위에는 깨납니다. 이거 쉬우면 온도가 빨리 올라오고 위에는 깨나는데 뭐 안에 뿌리는 아직 안 깨나.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뭐 수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설재배 하려면 세력된 전목재배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우로 같이 올라오면 되는데 지우는 빈 씌웠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모험창고 주워놓고 쉽게 하면 뭐예요? 비닐 딱 씌워버린다. 그건 뭐예요? 비가 맞아야 됐죠.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비닐을 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딱 그겁니다. 이게 이제 한 풀밭인데 풀이 안 베어진 건 파란색이 있는 거고 딱 베면 이렇게 바로 말라버리죠. 그럼 볼까요? 7월 29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청경, 그 다음에 초생, 그 다음에 진물층. 그러니까 물을 보시면 진물층이 제일 많고, 다음에 풀 있는 게 많고, 다음에 깨끗한 게 제일 적었어요. 20일 지나가서 8월 18일에 보면 진물층이 아직도 제일 많고, 청경이 많고, 초생이 없습니다. 왜냐? 20일 동안 풀이 뭐 먹고 살았냐면 안에 있는 물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5cm, 10cm, 20cm 풀밭에 물은 없어요. 이해 안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풀이 많으면 물을 엄청나게 챙겨서 잘 주셔야 돼요. 그 자신 없으면 풀을 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4월달, 5월달 논에 쟁기 갈기 전에 가보면 금이 쫙쫙 가있죠, 논이. 관심 있게 안 봤어요?
논에 가면 이제 금이 쫙쫙 가 있잖아요. 보내기 전에 쟁킹하기 전에 위 흙이 이렇게 싹싹 말라 있습니다. 논 흙이 한 5mm나 한 10mm 정도 흙이 이렇게 말라 있는 그거 발로 딱 차면 아래는 말라 있어요? 안 말라 있어요? 안 말라 있어요. 위에는 말라 있어요. 근데 독색이 풀이 많은 데는 뭐요? 이게 안 생깁니다. 안에 훨씬 물이 없어요. 왜냐? 독색이 풀이 뭐요? 다 우아래 잡고 같이 있게 하는 겁니다. 물귀신 잡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갔으면 괜찮은데. 그럼 뭐 이건. 그래서 풀을 뵐 건지 말 건지는 그 지역의 날씨하고 비료 관계가 있습니다. 자주 비가 온다면 풀을 최대한 안 비셔야 돼요. 비가 올 때는 물이 안 날아가는 것 같지만 해만 뜨면 이파리가 다 뭐예요? 전부 다 물 날아가는 면적이에요. 이걸 배에서 딱 오픈하는 순간에 뭐예요? 물은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걷다 대고 또 성질까지 가고 노타리까지 살짝 채워버리는 거예요? 풀을 싹 잡아가고 싹 파파하게 되면 비 오고 난 다음날 보시면 딱 가서 보면 내 눈에 물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디에 물 다 있어요? 흙 1cm, 2cm 거기에 풀 도생 싹 있어요. 물 공기 통과해요? 안 해요? 하나도 공기 통과 안 해요. 숨 막히게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뒤집어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죽으려고 아주 잘했습니다.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잘 몰라. 청경은 뭐냐면 훨씬 뭡니까? 부초보다는 안 날라가고 이렇게 피부검은 훨씬 덜 날라가서 여러분 볕집 같은 거 피부검은 물이 안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풀을 자르면 안 날라가지만 풀이 세워져 있을 때는 풀 면적이 뭐 이파리가 전부 다 물 날라가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운도 달라집니다. 자, 진물침을 한 번 하고 청경을 보면 이게 보시면 5cm, 10cm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면 지운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시, 4시에. 근데 뭐요? 진물침은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 재료가 또 거꾸로 비닐로 바뀌면 더 올라갑니다. 근데 포도 말고는 사과, 배, 복숭아는 수확기 때 지운이 올라가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도만 비닐투옥이 가능하고 사과, 배, 복숭아는 비닐투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온이 올라가면 안 좋아서 그래요. 쉽게 말해 회색 비닐이 풀을 안 가고 깔끔하게 좋은데 뭐요? 풀은 안 갈지 몰라도 과실이 안 좋아지는데 헛방이 안 좋아지는데 포도는 아니에요. 포도만 예외입니다. 수확기 때 뭐요? 지온이 올라가면 거꾸로 습기가 빨라지고 당이 빨리 올라차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든지 말든지 지금 포도는 뭐요? 회색 비닐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이제 아까 이제 질소 고정량 같은 것을 보니까 연에 헥타에 거의 뭐 300평에 한 10평 정도 고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을 안 키우는 것보다 풀 키우는 게 무진장의 작물 사업에 제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풀을 키우는 게 기본이고 풀을 키우면서 특히 영동이라든가 옥천 이쪽같이 경사지 과수원들은 뭐예요? 풀 안 키우면 토양 침식이 이루어져요. 흙이 깎여나니까 뭐 엄청나게 뭡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요. 이제 이게 이제 녹비로서 밀을 키워가지고 초기에 봄에 한 4, 5cm 컸을 때 위에는 뭡니까? 한 80% 약간 누런누런할 때 초기에는 질소가 많아서 질소로 환원이 많이 되지만 약간 누런누런해지기 시작하면 질소는 줄어들고 뭐요? 유기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뵐 거냐는 자기 과수원 상태에 따라 딱 봐야 됩니다. 우리 집 과수원이 지금 복숭아 과수원이 질소가 많아. 근데 뭐요? 풀이, 아니, 저런 거 심어가지고 그냥 40cm 컸어. 아무것도 모르고 싹 뱄어. 다음날 비가 쫙 왔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한 4, 5cm 큰 놈을 싹 뱄어. 썩어서 딱 떨어지면 이 양으로 계산하는 거 보니까 요소 한두 푼에 싹 땡겨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라인은 질소가 많아가지고 올해 낙과가 될까 말까 오셨는데 뭐예요? 풀을 싹 빼고 비가 딱 오니까 그래 중량만 편하게 해주자. 어떻게? 싹 떨어져 버려. 키우면 이런 풀들이 뭡니까? 쭉 커서 저 아래 거 50cm, 60cm 거 밀어면서 먹고 올라가서 위에서 딱 죽으면 뭐요?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풀 키우는 게 땅은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딱 물어봅니다. 민원은 딱 전화로 와요.
우리 탈단하는 건 뭐냐면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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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겁니다. 이 덩어리가 지면 거기에 물로 내려가고 공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단이 잘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많으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볕질이라든가 생초 같은 거, 거초 같은 거 많이 집어넣으면 좋은데 비용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유기물은 볕질. 두 번째로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쓰는 우드칩 같은 것은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에요. 그냥 우드칩은 언제 부족돼서 땅속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볕집이고 두 번째 완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분투비 같은 게 상당히 고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딱 이제 분해가지고 거기서 분해가 되면 수용성 무기성분 뭐 유기성분들이 다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까? 지온도 지나치게 변하는 걸 막아주고 그래서 퇴양 미생물인데 혹시 자기 가수원에 지렁이가 많습니까? 일단 지렁이가 많다는 소리 땅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지렁이가 많이 있으려면 뭐요? 유기물이 그 땅에 많아야 돼. 그래서 지렁이가 많으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두더지가 따라오더라. 지렁이가 없는 땅은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지렁이가 아니 비옥한 땅에 지렁이가 없을 수는 없대. 유기물 같은 거 많이 주고 배치 같은 거 많이 주고 지렁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각종 균사가 되고 입단화 과정이 되고 입단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물도 잘 빠지고 양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초생재배라든가 부추를 하면 입단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청경재배를 하면 풀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뭡니까? 입단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분리배를 만나지고 있는데요. 해야돼서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산성하고 물이 많은데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분리배는 물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물 많게는 무대. 이게 pH가 엄청나게 뭡니까? 4.5, 5.0으로 분리배를 관리하셔야 되고 온도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배는 포도재배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